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각각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선어 갑각류 경매 타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녀석들은 노르웨이산 선어 레드킹 크랩입니다. 낙찰 고가는 키로당 29,000원이었고요. 낙찰 저가는 키로당 20,000원이었습니다. 요새 선어 킹 크랩이 요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보시죠. 지금 이 녀석들은 활 랍스터입니다. 4,500g짜리고요. 31,0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키로당 31,000원이면 인터넷이 더 싸요. 우리 중도메인 사장님들 인터넷 서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사키 킹크랩입니다. 가시투성 왕개요. 한 박스는 22,000원, 한 박스는 12,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0원짜리를 한번 지켜봤어요. 163번 중도메인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셨길래 만져봤거든요. 근데 완전 물컹이에요. 탈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 물컹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껍데기는 물컹한데 살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아직 이런 거는 안 먹어봐서 제가 전부 샀습니다. 킹크랩은 탈피를 하면 일주일 안에 다 딱딱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들은 일주일 안에 탈피를 한 건데, 이 녀석들이 잡히면 극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잡힌 지 일주일이 안 된 녀석들일까요? 아무튼 이 녀석들 키로당 15,000원에 5.8kg였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로 이 녀석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십시오. 또 옆쪽으로는 선어 랍스타가 있었는데요. 키로당 2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선어 킹크랩 역시 키로당 2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선어 킹크랩 20,000원짜리 치고는 아주 살밥이 괜찮은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노르웨이 레드킹 크랩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들이죠. 그래서 선호도가 조금 높지 않은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 낙찰 고가 4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 타임에 150번 중도맨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활킹 크랩 키로당 38,000원에 판매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녀석들이 선호도가 좀 높은 사이즈의 녀석들이에요. 2.5에서 3kg 정도. 살수율도 따지겠지만 요 정도 사이즈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가격 키로당 76,000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점점 떨어져서 낙찰 저가는 키로당 50,000원씩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각각류 경매장 쪽은 요 정도 하고요. 8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양식 우럭이 잔뜩 들어와 있네요. 요 녀석들 크기마다 조금씩 가격이 틀린데요. 평균 잡아 키로당 1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키로당 10,000원이면 가격 좋네요. 자, 요 녀석들은 얼마 전에 난리 났었던 뺀찌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인데 키로당 20,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1kg급 볼돔인데요. 키로당 6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흑점줄 정갱입니다. 요 녀석들은 키로당 3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 녀석들이고요. 요새 참 인기 많은 녀석이죠. 일본산 제빵어죠. 요 녀석들은 키로당 21,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 녀석들은 참숭어인데요. 키로당 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일본산 참돔은 키로당 13,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전어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쪽에서는 활 전어가 보입니다. 아직 씨알이가 조금 잘지만 만난 녀석들입니다. 자연산이고요. 키로당 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녀석들은 미리 목을 따놓은 전어입니다. 이 녀석들도 횟감 용도로 쓰이는 녀석들이고요. 이 녀석들 역시 키로당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치가 보입니다. 키로당 25,000원인데요. 두 마리에 1kg 되는 것 같습니다. 쥐치 드실 때는 간이랑 같이 드시는 거 아시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활어 시세도 여기까지 하고요. 선어 도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복 시세부터 알아봤는데요. 저번주와 가격 변동 크게 없습니다. 10미 11미짜리가 28,000원이고요 11미 12미짜리가 27,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조금씩 저렴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어 도매 쪽을 돌아댕기는데 오늘 금태가 많이 보이네요. 금태 풍년입니다. 이유인즉슨 유자망이라는 그물이 있는데요. 그 그물로 어업을 하는 행위가 8월 1일까지 금어기였답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다시 유자망 어업이 시작되면서 금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기를 잡기 위한 유자망 어업이 금어기가 끝났는데요. 조기를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유자망에 금태가 같이 딸려오는 거죠. 잡어로. 그래서 앞으로 금태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직 대체적으로 씨알은 좀 작은데요. 곧 씨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태 좋아하시는 분들 노량진으로 달릴 준비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가격을 얘기 안 했네요. 금태야 사이즈마다 틀리지만 4마리 10,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었고요. 한 마리에 4,5,000원 정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평균 잡아 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태의 정식 명칭은 눈볼대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들어왔는데 20마리 55,000원. 이 녀석들은 횟감이 가능한 생물 고등어입니다. 20미짜리가 55,000원입니다. 한 마리에 5,000원꼴이죠. 가격 좋네요. 아우, 아주 깔 좋은 초코 오징어입니다. 이 녀석 박스에 50,000원이에요. 아주 씨알 좋은 정갱이가 보입니다.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이것도 물론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고요. 지금 한창 제철입니다. 선어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불호는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립니다. 이 녀석들은 이것저것 돌아댕겨 보니까 한 마리에 7,8,0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키로에 얼마예요? 민어는 뭐 키로에 뭐 15,000원, 17,000원. 민어도 슬슬 끝물이 다 되어 가나 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선어 민어가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18만원. 그 다음에 3.25kg 요 사이즈도 지금 한 짝에 18만원. 이게 500g, 450g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짝에 이게 16만원. 요 사이즈부터는 많이 싸져요. 이런 거는 이제 10만원. 450g 밑에부터는 다 싸요. 갈치값은 언제 봐도 후덜덜합니다. 흰다리 새우가 확실히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즈가 커져가네요. 보통 이런 거 한 박스에 700g에서 750g 정도 맞춰서 달아놓은 거거든요. 보통 17,000원,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보리새우는 저번 주와 같은 가격이에요. 10마리에 65,000원, 한 마리에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태와 맛이 아주 비슷한 게르치입니다. 이 녀석들은 작은 사이즈는 13,000원, 큰 사이즈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얼마예요 이게? 3kg 만원. 이게 3kg예요. 진짜 싸다. 오늘 장어가 많이 떨어졌어. 장어요? 16,000원. 16,000원. 예. 오징어들이 그런데 45,000원. 4만원. 5만원, 6만원 나가야 돼. 금태를 받아 놓으셨네. 무지하게 싸. 2만원. 다섯 마리 2만원. 응, 박스에. 그런 게 뭘 쓰든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날이 덥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고등어는요, 언니? 아, 고등어. 18,000원. 18,000원. 요거 먹자. 그러니까. 네. 네, 언니 고생하세요. 네. 한쪽으로는 선어 제빵어가 보입니다. 파로 같은 경우에는 숙성시켜서 먹으면 엄청 맛있죠. 근데 이 녀석들은 구이로 먹어도 엄청 맛있습니다. 아주 기름지면서 담백합니다. 기름진데 담백해? 좀 아이러니하지만 진짜 그래요. 애기들 처음으로 생선구이 가리킬 때 요 제빵어 강추드립니다. 얘도 등푸른 생선이라 아주 건강에 좋아요. 한쪽으로는 지금 한창 제철인 참문어가 보입니다. 흔히들 돌문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죠. 8월 제철 해산물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참문어입니다. 얼마 전 8월 제철 해산물에 소개시켜드렸던 참문어죠. 이 영상도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한 번씩들 보시고요. 활 참문어는 키로당 2만원, 선어 참문어는 키로당 15,000원이었습니다. 해삼 금어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7월 31일까지였죠. 이 녀석들은 동해 해삼이고요. 2kg 나가는 한 봉에 75,000원입니다. 흰다리 새우도 크기마다 판매 가격이 틀린데요. 이곳은 큰 사이즈는 17,000원, 조금 작은 사이즈는 15,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지금 국내산 낙지는 금어기여서 시장에서 볼 수가 없죠. 그 덕에 중국산 낙지가 천장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 보신 낙지가 42,000원입니다. 역대급이죠. 지금 보고 계신 참소라는 작은 사이즈는 45,000원이었고요. 큰 사이즈는 11만원이었습니다. 요 녀석은 양식 멍게인데요. 가격이 항상 같네요. 3만원. 사장님, 요 색깔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요 색깔이 좋아요. 지금 선어 새우들은 누런색보다는 회색, 회색보다는 아주 연한 회색이 상품 가치가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우 고르실 때 요 색깔 고르십시오. 요 색깔이 가장 좋은 거랍니다. 아주 연한 회색. 자, 이곳은 자연산 멍게가 있네요. 요 녀석들은 키로에 10,000원씩이랍니다. 앞쪽에 두 봉은 2kg고요. 뒤쪽에 한 봉은 3kg입니다. 멍게는 역시 자연산이죠. 강원도산
자연산 멍게 강추강추. 자, 이곳은 116번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입니다. 자연산 멍게도 취급하시고요, 돌멍게도 저번에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D08기둥 앞에 있는 점포니까요, 116번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쪽 아직도 만원인가요? 아직도 만원씩이에요? 9,000원. 여기도 제일 싼 게 홍사네요. 다음에 싸는 게 이게 1kg로 아 1kg가 안 되겠나? 만원. 만원씩이요?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만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잘 지키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아, 좋아요 구독은 필수.